예, 오늘은 초간단 김국 끓이기를 할 거예요. 예, 간장하고 소금 베이스로 끓인 다음에 이렇게 구워놓은 김을 이렇게 넣어요. 이 깨랑 통깨랑 좀 넣어서 넣고 여기다가 참기름 넣고 그냥 해도 좋은데 여기다가 이제 김국이 이렇게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면서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계란을 푼 것을 여기다가 이 김국으로도 지금 만족된 상태거든요. 근데 이따 계란을 끼얹으면 더 훌륭한 국물이 되죠. 아주 영양 많고 무기질도 풍부하고 그런 김국이 되네요. 참기름 넣어서 한 방울 떨어뜨리고 깨놓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그냥 이거 김국 한 그릇에다가 밥 말아 먹어도 좋아요. 영양도 단백질이나 무기질 뭐김 구운 거 참기름 들어가고 깨 들어가서 아주 맛있는 김국이 금방 한어이저물 끓는 물에다 그냥 김 부셔서 넣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금방 완성이 되죠. 간단한 아침 식사 밥한 공기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간편한 김국이에요.